맞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롱단발이었어요. 롱단발이었는데 지금 보부단발로 커트를 쳤어요. 치고 나서, 지금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도 있으시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검정색으로 해서 염색을 해온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모발이 데미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저는, 피카에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전처리 없이 제가 지금부터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만 넣고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거예요.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열 처리 10분 하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피카는 극손상 머리도 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머리가 손상이 있어서 C3로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C1, pH 9.5짜리예요.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이렇게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도포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머리가 이게 pH 9.5짜리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머리가 보시면 탱탱하면서 오히려 짱짱해졌어요. 네, 늘어나질 않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잠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각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1번인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을 곱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인 휠을 도포하고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3번 마스크. 네,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지를 따라서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 4단계로 해서 클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깊은 연화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쭉 서버리죠? 네, 이렇게 해서 연화는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펌 디자인을 들어갈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부 단발이에요. 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볼륨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단발은 특히 더 그러거든요. 그래야 뿌리가 많이 살아야 결도 예뻐져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더블로 뿌리를 살리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3, 17로 해서 제가 뿌리를 살릴 거고요. 자, 앞쪽에는 제가 여기에 19mm하고 22mm로 와인딩을 들어갈 거고요. 뒤에도 19mm하고 22mm로 해서 이렇게 볼륨감을 많이 줄 거예요. 자, 이런 머리 있을 때 볼륨 매직으로 하면 더 예쁘지 않아요? 하시는데 어때요? 염색기에다 손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륨 매직기를 핸들링을 했을 때 그냥 축 처지는 느낌. 그래서 피카에 22mm, 네, 22mm를 가지고 와인딩을 했어요. 이게 더 좀 더 탄력 있고 귀여운 큐티이죠. 귀여운 있죠. 지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아이롱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처음에 하실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서 더블로 뿌리 살리기를 할 거예요. 자, 13mm 온도는 지금 140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예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3mm로만 해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더블로 뿌리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7mm를 가지고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라운드대로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뿌리가 자연스럽게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피카에 제가 극대화, 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로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우리가 뿌리를 살 때 가로로도 살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 세로로도 살려요. 그래서 판넬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13mm. 이게 아마 피카의 이게 롱 아이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17mm 그대로. 네. 이렇게 하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자, 이렇게.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첫 번째 판넬은 제가 19mm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보보 단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층이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눠서 하시면 금방 와인딩 끝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도 끝이 있고, 여기도 끝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럴 때는 천천히, 네, 천천히, 끝뜸을 천천히 들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빠지는 게 덜 빠지겠죠? 네. 자, 자, 여기, 또, 여기, 또, 자, 이렇게. 천천히, 네. 자, 보부 단발로 하다 보니까 층이 많이 나요. 네,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뜸만, 아이롱은 끝뜸만 잘 들이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살짝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은, 자, 22mm예요. 22mm.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자, 피카에. 네, 윤기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 여기서 이 수분이 한 번만 건조가 되면 한 뜸 정도가 그럼 쫙 하고 이렇게 끝이 다 올라와요. 근데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길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끝. 첫 번째 끝. 여기죠? 하나, 둘,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펼치시면서 이제 빨리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똑같아요. 자, 19mm로 와인딩 하시는데,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쪽이 좀 길고 뒤쪽이 짧겠죠. 그러다 보니까 층이 많이 나요. 자, 이럴 때 빠진다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가 되면, 네, 윤기 쫙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끝이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조금씩. 천천히. 하나, 둘, 그 다음에. 자, 하나, 둘, 그 다음에. 조금씩 천천히 릴렉스하게. 네, 자,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안 빠지면서 잘 되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 하시고요, 아이롱을 딱 붙여주세요.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이렇게 주신 다음에 천천히, 네, 와인도잉 들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요. 자, 자, 천천히.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끝이 층이 많으니까 조금씩 기다려 주셨다가 하시면 돼요. 2초씩만 뜸 들여 주시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파트 진행할 건데요, 밑에 이 네이프 쪽에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컬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볼륨 매직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 볼륨을 제가 5컬러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자, 19mm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길죠? 이렇게 보시면 백파트 여기가 길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나눌 이유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천천히.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19mm에요. 19mm를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이렇게 빼주세요. 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은 22mm에요. 22mm를 가지고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대세요. 그리고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올라오죠. 그치? 그런데 다 층층이, 네, 지금 커트 디자인 커트를 하다면 층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뜸을 들여주시는 거예요. 2초씩만. 자, 이렇게. 자, 2초씩만. 네. 자,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22mm거든요. 자,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한 뜸 정도만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이제 한번 와인딩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툭툭툭 하고 끝머리가 어떻게 돼요? 다 올라오죠? 네, 이렇게 쉽죠? 그 다음에 끝이 다 층마다 틀리니까 끝등 드릴 때마다, 그래서 글러브 안에 끝이 다 들어가면 여기서 수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백파트에 하나, 둘, 셋. 그러면 일곱 개죠? 앞쪽에 여덟,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리닉. 자, 보이시나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있어요. 네, 20.
2mm의 또 웨이브도 생겼고요.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와보실래요? 뿌리가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죠. 네,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또 네, 22mm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